람보르기니 시승갑니다. 아, 편의점에 모델 와이 퍼포먼스도 하셔야 되는데. 모델 와이 퍼포먼스? 네. 근데 람보르기니 시승가야겠네. 저 오늘 봤나? 뭐 하루 만에 봤나 보네. 아니 어제 받았는데. 그래요? 네. 나 시승 안 했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람보르기니 가야 되겠다. 아! 그러면 한영 씨가 시승하면 되잖아요. 요즘 저, 인기 폭발. 운전 못하잖아요. 침 튀었어. 아씨. 민수 PD님이 같이 가십니다. 어디 가나요? 시승.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아 진짜요? 당신이 주문한 거잖아. 바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문 잘 해보세요. 잘할 수 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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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카 박선영입니다. 오늘 살펴볼 차량은요. 바로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입니다. OMW 테슬라 모델 Y 이전에 롱레인지를 저희 편집장님이 직접 시승 촬영을 하셨었죠. 그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구력의 롱레인지냐 가속력의 퍼포먼스냐 같은 모델 Y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이어 휠이 좀 커졌죠? 21인치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휠뿐만 아니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이 캘리퍼. 이 브레이크가 일단 빨간색으로 되었고 이 빨간색 브레이크는 롱레인지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브레이크라고 해요. 저는 이 휠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미관상으로만 예쁜 게 아니라 가속력을 중점적으로 맞춘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휠이라고 해요. 또 뭐가 다를까요? 옆모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사실 테슬라는 보시면 모델3랑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SUV야? 높이는 SUV가 맞아요. 근데 디자인이나 제가 여기서 봐도 세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 차는 퍼포먼스여가지고 서스펜션이 롱레인지보다 더 낮아요. 근데 서스펜션이 낮아서 더 세단 같지 않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죠. 자 그리고 이 모델 Y 퍼포먼스 모델 롱레인지랑 다른 거 하나가 있죠. 바로 이 리어 스포일러. 이렇게 까만색의 뒷날개가 이 친구는 달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빨간색 라인이에요. 지금 저희 피디님이 특이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롱레인지에는 이 빨간 라인이 없고 퍼포먼스에는 이 빨간 라인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 피디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합니다.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없지. 아 왜요? 아 빨리 운전하고 싶어요. 미쳐낸 운전 실력이지만 제가 먼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인생의 첫 전기차 운전입니다. 저의 인생 첫 전기차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 가볼까요? 에이 카메라 있다. 아니 앞에 카메라가 가시고. 어 사람이다 한 명 더 있다. 저기요 지금 5km예요. 아 너무 무서워.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안전장치는 최대로 켜놔야 되겠다. 좋은 어디... 생각이에요. 오토파일럿.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막 운전을 하진 않잖아요. 뭐라고요? 아, 이렇구나. 엑셀에 발을 떼는 순간 브레이크 같은 그런 거구나. 초보 운전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순간 내정지가 와요. 정지를 하면 안 되죠. 주행 중인데.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내 발이 지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원페달 드라이빙 이거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급하게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그쵸 그쵸. 브레이크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브레이크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주행을 할 때는 하나로 충분히 갈 수 있다. 너무 늦으니까 졸리네요. 야. 거의 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그래도 운전을 조금 했다고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주차도 해보실까요 그럼? 주차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 잘 감았다. 오, 좋다. 잘하시네요. 파킹. 와. 아, 살았다. 성공적이었다. 지금 배터리가 50%밖에 안 남아서 일단 먼저 충전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V3 슈퍼차저가 설치되어 있는 기흥으로 이동을 합니다. V1, 2, 3에서 버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2만 깔려 있었는데 3 최신 버전이 깔렸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초고속 충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V3가 더 빨라진 건가요? 더 빨라졌어요.
50kW시로 충전하는 고속 충전기거든요. 어때요? SUV 평상시에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세단 같아요. 세단 같아요? 네. 되게 높잖아요 지금. 높긴 한데 이게 SUV 같은 느낌이 진짜 안 들어요. 승차감은 확실히 SUV이긴 하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느낌이에요? 세단보다 조금 더 잘 흔들거리고 뭔가 잔진동이 많이 느껴져요. 그쵸. 최근에 SUV 중에서도 승차감이 좋은 차들을 많이 탔잖아요. 햄버거 가게 푸드트럭을 한번 타고 푸드트럭 한번 타시고 그 차는 노면을 잘 걸러주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퍼포먼스 모델은 일반 모델 Y보다도 낮은 서스펜션을 쓰고 있어요. 스프링 움직일 수 있는 서스펜션의 공간도 더 적어가지고 노면 진동이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롱레인지랑 퍼포먼스랑 뭐가 달라요? 롱레인지는 말 그대로 거리를 위주로 나온 차예요. 한 번 충전으로 505km인가? 까지 달릴 수 있어요. 얘는 한 번 충전으로 485km인가?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조금의 차이는 있거든요. 네. 대신 모터 힘이 그만큼 더 세가지고 가속감이 아주 좋죠. 제로배기? 제로배기 3.7초요. 와우. 근데 이상하게 전기차로 넘어오면 이게 3초 때 4초 때가 평범한 느낌인 것 같아. 처음에 그 테슬라 모델 3 시승기 때만 해도 막 가속하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그러니까, 났었는데 와! 요즘에는 편집장 막 가속하셔도 그냥 외관이 똑같잖아요. 테슬라가 소문으로는 아직 배가 안 들어와서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롱레인지는 구형의 헤드라이트를 쓰고 있고 신형은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었다고. 근데 그게 배가 들어와 봐야 아는 거예요? 네. 보통 바뀌고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러면은 알려주지 않나요? 피디님은 이미 주문을 넣어놨고 피디님의 테슬라가 오고 있는 중인데 내 차가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어이없는 게 제가 미드나잇 실버라고 네네네네. 주문을 했는데 퍼포먼스 모델로 네. 어드바이저라고 해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고객님 보조금 소진이 빠르니 보조금 신청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을 받으실 때는 차량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회색으로 신청했는데 혹시 뭐 다른 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하니까 그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장난이지? 나는 분명히 회색을 산다고 계약을 했고 서명을 했는데 갑자기 너한테 빨간색이 갈 수도 있어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너 차 언제 받을지 몰라. 반협박인데? 반협박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일단은 알겠다. 아 진짜 알겠다고 했어? 그럼 무슨 색깔이 올지도 모르는 거네? 하지만 나는 최대한 내가 주문한 대로 받고 싶다. 지금 배가 두 대가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테슬라에서 알려준 게 아니라 막 회원들이 추적해가지고 네 막 추적하는 거예요. 그 위성사진 본다는 게 회원분들이 네. 따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배에 내 차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네? 정확하게는 진짜 모르는 거죠. 와우. 그리고 뭐 배가 몇 시간 서 있는지를 계산해서 와. 아, 이틀 서 있었으니까 한 2,000대 실었겠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지금 사람들이 4,000대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 정도로 그 받고 싶은 마음이 어마어마하신 거지.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실제로 구매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예비 오너 민수 PD님이랑 테슬라를 타니까 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네요. 테슬라는 그래도 너무 매력 있는 차라. 어떤 면이 그렇게 매력 있었어요? 엄마양! 아 가속? 바로 이런 점? 아 가속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3.7초의 제로백을 갖고 있는 차들의 가격들이 대부분 2억에서 3억대예요. 저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가성비 차량인 거예요. 공간이며 실용성이며 전기차의 유지비 그리고 가속력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빨리 제 차가 왔으면 좋겠어요. 빨간색! 아, 이 사람 너무 하시네 진짜. 테슬라 충전소가 딱 표시가 돼 있네요. 지하 3층이라고. 아 저기 보인다. 딱 불도 들어오고 아주 시인성이 좋네요. 도착! 와. V3 슈퍼차저에 도착하였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너무 기대되네요. 바로 충전을 해볼까요? 지금 1시 17분이고 43%네요. 조금씩 한번 충전해주세요. 뚜! 사람 물. 과연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어어? 어어? 이렇게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시승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먼 길을 돌아 V3 슈퍼차저에 온 만큼
얼마나 빨리 충전이 되는지 보여드렸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배터리 잔량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고 프리컨디셔닝이 잘 안 된 탓에 그걸 보여드릴 수 없었던 점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저희 PD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저도 잠깐이지만 직접 주행해보고 하니까 이 테슬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차인지 왜 많은 분들이 모델 Y를 기다리고 계신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카 막내 작가 박선영이었습니다. PD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모카 노예 마크3였습니다. 안녕.